생각 검토의 기술 1. 네 주장대로라면. 안녕하세요. 국어기술 저자 이혜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국어 영역, 5급 공무원 1차 언어 논리, 그리고 로스쿨 입학시험 이런 시험들의 수험서를 써왔는데 이제 일반인을 위한 책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먼저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영상이 인기가 있으면 출간 제의도 자연스럽게 오겠죠? 제목은 생각 검토의 기술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검토해서 약점을 발견하면 생각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남의 생각을 검토해서 약점을 발견하면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검토하든 남의 생각을 검토하든 이러한 사고 훈련은 나의 경쟁력을 높여줄 거예요. 이 생각 검토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배울 기술은 이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귀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주장 A를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뭔가 모순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그 처음 주장 A는 거짓이다. 참이라고 내가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구조거든요.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네 주장대로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터진다. 따라서 네 주장은 수용할 수 없어. 그래서 뭔가 어떤 생각을 검토할 때 네 주장대로라면, 네 말대로라면 어떠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 검토법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해선 잘 안 와닿으니까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이기택 대법관이 시전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이 어떻게 논리를 펼쳐나갔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사건 피고인들 결국 그 종교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에 가지 않겠다. 이게 이 피고인들 주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선교, 포교 활동을 통해서 신자 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 중에 어느 종교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종교의 활동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피고인들이 신봉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종교의 그러한 그 종교적 목표가 실현이 돼서 이러한 종교를 가진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군에 가는 국민은 사실상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게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적이 침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된 시점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적에 의해서 종전과 같은 정도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뭐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일 겁니다. 결국 이 피고인들의 논리대로 하면 피고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종교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본인이 가장 꼭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자 그 종교와 신앙을 전부 잃게 될 그러한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추론일 겁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봤다시피 이기택 대법관은 귀류법을 통해서 피고인 측 주장을 검토합니다. 결국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피고인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요 입니다. 이 귀류법이라는 게 굴러가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이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례, 이건 좀 짧아요.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책 저술가인 이안 스튜어트가 The Collapse of Chaos라는 책에서 굉장히 재치 있는 말을 해요. 만약 우리의 뇌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순하다면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뇌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재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뇌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귀류법을 통해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거죠. 세 번째 사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19년 5월 9일 기준으로 뉴스창이 최저임금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최저임금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최저시급 1만 원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최저시급을 10만 원 줍시다. 이거에는 반대할 거예요. 결국은 얼마를 줄 거인가 그 정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현 정부는 대선 때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1만 원이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그냥 갬성상 1만 원 정도 돼야 적절하지 않나. 우리 고생하는 청년들 뭐 혹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1만 원은 받아야지. 그런 갬성 때문에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높은 분들이 뭐 충분히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렇게 꼭 믿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측에서 낸 보고서는 뭐였냐면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하자는 당신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에
당신들 주장대로라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60만 개 사라지고 물가가 몇 프로 올라가고 GDP는 얼마가 떨어진다. 이렇게 귀류법을 통해서 주장을 해요. 자, 귀류법이 뭔지 대충 감이 오죠? 그런데 이렇게 찌르는 방법 말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귀류법을 통해서 공격해 올 수도 있죠. 이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가정한 어떤 것들 중에 거짓이 있다. 둘째, 상대방이 논리를 전개한 것 중에 어떤 부분에 비약이 있다. 이렇게 점프가 크게 있어서 이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셋째, 그 귀류법을 통해 도출된 불합리한 결론,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적반하장으로 가는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는 고등학생 때 수능 언어 영역, 국어 영역 공부하면서 아마 충분히 다뤄봐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하고 국어의 기술 2권이요. 1권 0 말고 2라고 써있는 거 이 책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단순히 문제집이 아니에요. 진짜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 패턴들, 생각 기술들을 잘 다뤄놨으니까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하여튼 이 영상에서는 이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풀이에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내 주장에 대해 누군가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부작용이 아니야 그냥 수용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런 피해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이때 부수적 피해라는 것은 이 collateral damage라는 미군의 군사 용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2016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Eye in the Sky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아주 실감나게 나와요. 진짜 재밌는 영화인데 영화를 보면은 폭탄 테러 용의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용의자가 있는 곳에 미사일을 쏴서 그 용의자를 죽여버리고 그 폭탄 테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드론을 날려서 살펴보니까 어머나 그 폭탄 테러범이 있는 그 가옥 근처에 조그만한 여자 어린애가 있어요. 당연히 그 미사일을 쏘면 폭탄 테러범도 죽지만 여자 어린애도 죽을 확률이 엄청 높죠. 그런데 만약 지금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그 폭탄 테러범은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폭탄 테러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한쪽은 야 미사일을 쏘면 안 돼. 만약에 미사일을 쏘자는 그런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면 그 순진무구한 어린애가 같이 죽게 되잖아. 이렇게 귀류법을 통해서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 라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측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야. 지금 테러범을 놓치면 어린아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죽는 부수적 피해라는 것은 감수해야 될 요소지 그것 때문에 미사일을 안 쏘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어떠한 선택이 내려지는지 궁금한 분들은 이 Eye in the Sky라는 영화 시청해보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 아내랑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도 영화 취향이 나름 있고 아내도 영화 취향이 나름 있는데 둘 다 재밌게 본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금 설명드렸던 부수적 피해랑 좀 비슷한 개념이 법적 추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상급심에서 판결한 내용을 하급심에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법률 미드에서 이런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막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자료를 조사하는데 막 50년 전, 80년 전 판결례를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한테 주장을 하죠.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판례랑 똑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장이 그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그 옛날의 선례에 따라서 똑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뭐 더 다툼의 소지가 없어요. 이게 선례 구속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추론은 굉장히 좀 이상한 추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례가 없었다면, 즉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하고 구속되는 그러한 선례가 없었다면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 선례라는 것이 하필 존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판결과 똑같이 판결을 내린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 추론에서는 이러한 불합리가 일반적 진술로 표현된 규칙이나 원칙의 불가피한 본질적 특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한 개념은 이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에 나온 건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로에 시속 100km 제한이 있으면 만약 내가 차를 끌고 나간 어느 날 도로에 다른 차들이 하나도 없고 날씨도 좋고 내 운전 실력도 좋고 차도 아주 멀쩡하고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전혀 없다 그래도 시속 100km를 넘는 순간 딱지를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이 안전을 위해서 시속 100km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텐데 내가 시속 막 200을 달려도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도 시속 100km 제한이라는 원칙 때문에 내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를 왜 인정하느냐? 개별적 사안을 다 따져서 그때그때 최적의 속도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일률적으로 속도 제한을 탁 걸어놓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아주 재미있게 나오니까 이 법률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미드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하여튼 이 부수적 피해라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당당하게 야 네가 주장하는 건 불합리한 결과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책이 있어요.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항상 심각한 해악이므로 출산하는 것은 항상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쳐요. 참고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지 지속하는 삶을 그만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 출산하는 것이 항상 나쁘다.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장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의해서 출산을 안 하면 인류는 멸종되죠. 그래서 이 저자한테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야, 너의 주장대로라면 인류가 멸종하고 만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야, 인류가 멸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러는 편이 더 좋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야, 네 주장대로라면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문제 아니야 했을 때 문제 아닌데? 어쩌라고? 이렇게 아주 시크하게 답변하는 거죠. 재미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주변에서 이 귀류법을 통해서 비판한 사례 혹은 내가 귀류법을 통해서 비판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사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본 다른 분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쓸 때 이 댓글 내용을 차용하게 된다면 감사히 글에서 이 사례 쓰신 분 이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